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은상문, 화면 오른쪽에 창녕 WFC입니다. 중앙에서 끊어냈습니다. 홍해지 선수가 사실은 약간 신장에서 와, 네, 이번에 잘 올라왔어요. 스틱 골!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실수가 나오면서 보은상무에게 실점을 하고 많은 김혜진 골키퍼입니다. 스코어 1-0. 보은상무가 이른 시간에 득점을 성공합니다. 네. 사실은 조금 밋밋한 그런 코너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아쉬운 실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보은상무의 모든 선수들이 도열해서 경례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골키퍼와 좀 선수들 간에 엉켜있는 상황이었는데 반도영 선수가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네, 잡는 데 실패를 하면서 반도영 선수에게 공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공을 잡는 것을 시도해봤던 김혜진 골키퍼였는데 하지만 그렇죠. 한 번에 잡아내지 못했고 동료 선수 맞고 흘러나온 공을 반도영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스코어 1-0. 보은상무가 오늘 경기 쪽으로 공을 한번 물려봤습니다. 왼쪽 측면 길게 대각선 연결을 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올려줬습니다. 앞쪽에서 있어요. 권한을 권할 슛! 넘어가네요. 왼쪽 측면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권한을 선수가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에 위치를 하면서 아웃프론트로 굉장히 강하게 감아 때렸는데 골대 위를 살짝 넘어가는 아쉬운 슈팅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입 크로스. 하지만 아무 선수에게는 흘렀죠. 받지 않았지만 뒤쪽에 캡틴 권한을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역시 권한을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판단으로 저런 슈팅을 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과감하게 공간이 보이자 곧바로 때려봤던 권한을 이민양 선수였습니다. 네, 자,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인데요. 잘 받아서 돌았고요. 어우. 네, 터닝 다음에 다시 한 번. 네. 여기서 순간적으로 뚫이. 박소리 왼쪽 측면을 선택했습니다. 잘 나왔죠. 신혜림. 신혜림. 중원으로. 네. 이거 잘 들었어요. 슈팅! 골대! 크로스바 상단을 때렸습니다. 네. 김진희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어느새 김진희 선수가 오버래핑을 통해서 최전방까지 진출을 했고요. 짧은 패스플레이들을 통해서 신혜림이 손하연에게, 손하연이 논스톱으로 수비 뒷공간을 확실하게 파고드는 패스가 들어갔는데 김진희 선수의 슈팅이 골키퍼의 손을 맞고 골대를 맞으면서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진희 선수의 오른발 슈팅. 하지만 크로스바 상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뒤쪽으로.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다리 맞고 박스 안쪽에서 있어요. 슈팅! 슈팅! 골! 스코어 2-0. 이번에도 반도영이죠. 반도영이 오늘 경기에 멀티골을 완성합니다. 네, 반도영 선수에게 오늘 세컨볼이 굉장히 좋은 찬스로 많이 가네요. 이번에도 김혜진 선수의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김혜진 선수가 확실하게 볼 처리를 하지 못한 볼이 또 반도영 선수에게 흘러나가면서 반도영 선수가 또 침착하게 마무리를 해내는 모습입니다. 여기서의 왼쪽에서의 크로스. 김혜진 선수가 한 번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골대를 비우고 나왔을 때는 확실하게 클리어를 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캐칭을 해내는 모습이 장면이 좋은데 예. 이번에 볼 처리는 이번에는 좀 이도저도 아닌 좀 애매한 위치로 볼이 떨어지면서 보은상무가 이제 전반전에 두 골을 앞서 나가게 되네요. 골문을 빈 것을 확인했던 반도영 선수. 하지만 그 전에 정가은 선수가 오재희 선수가 붙어주면서 공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슈팅! 떴습니다. 창녕 WFC의 팬들이라면 가슴을 그렇죠. 철렁일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굉장히 위험했던 장면인데 오늘 경기 멀티골의 주인공 반도영 선수에게 공이 갔어요. 사실 이 장면에서 볼이 나갔지 않았나 하면서 이제 조금은 주춤했던 창녕 선수들이거든요. 하지만 과연 이 감독의 수가 적중할 수 있을지 양팀의 후반전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에 창녕 WFC, 화면 오른쪽까지 내려와서 공을 처리해줬습니다. 잘 넘어갔어요. 박스 안쪽. 슈팅! 슛! 네.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패스였는데 아쉽게도 연결이 되진 못. 잘 넘어갔죠. 창녕 WFC 역습 찬스. 중앙에서 최진아. 손하연 잘 나갔어요. 이번에는
박소리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소리 지나쳤고 오른발 슛! 들어갔어요! 네! 스코어 2대 1! 모제이죠! 아. 모제이의 슈팅이 골망을 갈랐습니다! 굉장히 멋진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 전반 11분 만에 스코어를 한 점 차로 좁히고 있는 창녕 WFC입니다. 네, 손하연이 굉장히 멋진 드리블로 프리킥을 얻어냈고 그 프리킥을 모제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궤적에 다시 보시죠. 모제이 선수의 오른발 슈팅. 그렇죠. 굉장히 궤적이 좋았기 때문에 권주영 골키퍼로서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궤적이었습니다. 그래 그대로 왼쪽 구석을 갈랐습니다. 그렇죠. 골포스트 상단을 맞고 그대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골포스트 상단에 맞고 떨어지면서 그대로 득점이 연결이 됐습니다. 스코어 2대 1입니다. 아, 멋졌어요. 이제 창녕 WFC가 보은 상무를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전 박소리! 네. 살짝 벗어났습니다. 프리킥이 굉장히 오늘 프리킥 직접 프리킥 장면에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창녕입니다. 다시 한번 날카로운 프리킥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박소리 선수가 직접 때려봤는데요. 네. 거의 뭐 골대를 살짝 벗어나고 말았네요. 그렇죠. 스치듯이 지나갔습니다. 하는 플레이를 두 선수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고 누적으로 사실 경기를 결장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아쉽거든요. 예. 이번에는 슈팅! 골! 스코어 3대 1! 안상미죠. 교체 투입된 안상미가 굉장히 멋진 슈팅을 통해서 팀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미현 감독의 수가 적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한을 선수를 내리고 안상미 선수를 교체 투입하면서 최전방에 배치를 했는데 굉장히 멋진 왼발 슈팅이었어요. 최전방에 투입된 안상미가 득점을 올리면서 이제 보은 상무가 다시 경기를 두 점 차로 되돌렸습니다. 네, 이번 슈팅은 또 나오는데 여기서의 헤딩 처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아름 선수가 헤딩으로 밀어 넣었고 미스가 나면서 잘 세워놓고 왼발로 왼발로 때렸는데 수비 사이라서 아예 골키퍼 반응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클리어링이 확실히 되지 않았던 게 1차적으로 안상미 선수에게 이어졌고요. 안상미 선수가 볼을 자신이 잘 찰 수 있게 잘 세워놓고 돌아선 다음에 왼발로 슈팅을 때린 게 굉장히 멋진 궤적으로 골이 들어갔어요. 안상미 선수의 득점, 이제 스코어는 3대 1입니다. 자, 이제 많은...